지금 왼팔 움직이려면 이렇게 오른팔로 이렇게 끌어다가 놔야 돼. 큰일이네 이거. 이런 상황에서 뭐 영상을 찍어야겠어? 아씨 어제는 이 정도로 아프지 않았는데. 이거 아주 큰일인데. 나 이따가 밤 11시부터 연말 대응 모니터링 해야 돼. 팔이 그렇게 성치 않아서 모니터링 어떻게 하나? 얼마나 그 트래픽 차나 뭐 이런 정도만 확인하고 대응할 거는 딱히 없을 거야. 별일 없을 거야. 그리고 요 몇 년간 계속 우리는 별일 없었어. 참. 다른 쪽이 좀 고생이시지. 나는 뭐 전혀 상관없으니까 나는 편하게 그냥 자야겠다. 오빠는 일찍 자. 예정대로 끝나면 별일 없으면 1시. 오늘 수고 많았어. 오빠도 수고 많았어. 그래 열심히 모니터링 해 알겠어? 나는 그 전에 졸리면 잘게. 매우 부러워. 매우 부러워. 원래 출근하고 새벽 4시까지 막 술 드시고 그런다. 근데 원래 그랬지. 코로나 때문에 못하시겠네. 새벽 4시나 막 해 뜨는 거 막 볼 때까지 막 술 먹고 그랬었는데. 나는 뭐 모르지. 그 팀 아니니까. 오케이 고생해. 네, 간다. 그냥 가는 거야? 뭔가 올라가긴 하네. 올라가긴 하는데 우리 평소에 데이터 밀어놓을 때보다 훨씬 적은 것 같아. 정초부터 이거 약으로 시작하는. 그러네. 나이 먹으니까 아파요. 근데 심지어 나이 하나 더 먹었어. 지은아오빠는 말해 지금 막 서른인데 하는 줄. 그리고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알아? 드디어 우리가 저 자리에 소파를 살 수 있는 거. 당장 나가야겠다. 어떻게든 베네피 카드로 소파 살라고. 근데 나 이번 주 주번이라 노트북 가져가야 돼. 그래? 응. 노트북을 이 가방에 담아가면 되겠군. 누가 보면 이렇게 준비해둔 듯이. 이렇게 공간이 넓어서. 이거 100% 16인치인데 아주 쏙 들어가는군. 넣고 나서도 공간이 이만큼이나 있고 케이블 같은 거 충전기 넣기에 아주 좋아 보이는군. 새학기 선물로 딱이겠는데? 컬러도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. 그렇군. 100% 16인치가 들어갔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까. 캠퍼스 신입생 느낌 나겠는데? 아 나 20네. 20? 야! 너 가방 예쁜 거 말고는 오늘 성과가 없네. 가방 예쁘면 됐지 뭐. 아 아주 예쁜 가방을 안고 눕는 소감이 어떤가? 착착함이 어떤가? 편해? 아 바로 잠들 수 있을 것 같아. 그래? 근데 나 사실 이번 주 주번 아니야? 제공해주셨으니까 성실히 역할을 이행해야 돼. 그냥 그런 상황을 얘기한 거야. 상황. 개연성이 너무 부족하잖아. 그치.